아까 그런 동이 몇 개나 있는 거예요? 27동. 진짜 많이 나올 때는 하루에 1톤 나와요. 딸기가. 하루에 1톤을 딴다고요? 많이 나올 때. 지금 보이는 모든 하우스에서 주인공의 딸기가 자란다는 말씀. 아. 어고. 저 우리 이선희 씨. 예. 네. 같이 요 들고 나갈까요? 우와. 저... 아. 이것도 실어야죠. 네. 지금 시세로 하나에 500원 쓰고. 하나에 500원이요? 지금은 그 정도. 야. 거기서는 하나에 굳이 드시고 사면 될 건. 와, 진짜 무겁다. 비싼 딸기 써먹는 겁니다. 야. 야. 하루만 해도 수확하는 양이 어마어마하네요. 원래 목표는 한 100톤 정도 잡고 있어요, 톤수로. 와, 100톤이면은 연 매출액이 어느 정도 혹시? 아마 총 매출로 봐서는 이제 4억에서 6억 정도 안 되겠나. 4억에서 6억 매출로? 오늘에서 가장 중요한 아. 공정이에요. 이쁘게 담아야 돈도 많이 받잖아요. 아, 여기가 그 작업장이에요? 네. 자, 딸기 왔습니다. 예. 딸기의 생명은 신선함. 그날 수확한 딸기는 당일 선별과 포장을 원칙으로 작업한다고 합니다. 여기다 놓을까요? 네, 여기에 놓으신 분이. 이 미인은 누구신가요? 애기 엄마입니다. 야, 그러고 보니까 미녀와 야수. 이분 옆에만 있으면 내가 그냥 못난게. 아, 우리 이경군 네. 열심히 또 일하고 있네. 네. 와, 이거 하나 접으면 얼마라고? 100원. 힘들고 심도 네. 아파한데 계속 네. 보니까 네. 힘들었어요. 저희 어머니.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포장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약간 옆으로 이렇게. 요보다 크다 싶은 거는 여기 이제. 아, 좀 큰 거는 여기 나가고. 네네네. 얼마나 포장을 잘하냐에 따라서 딸기 가격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이 담는 자리에 안 앉히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아무나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구나. 그렇죠, 그렇죠. 중요한 작업인 만큼 아내분 옆에서 열심히 배웠는데요. 아버님이 농사 지고 계시는 거 알고 만나신 거예요? 네. 근데 대부분 처녀 때는 이 농사 짓는 사람 좀 싫어하지 않나요? 그렇죠. 남편이 좀 리더십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지. 그냥 결혼하려고 생각해서 아, 저 사람 농사 짓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을 건데. 아, 결혼 생각을 안 하실 때. 네, 전혀 안 했죠. 네가 남자를 안 느껴진다. 아, 친구로만 느껴진다. 너 그러면은 난 다시는 안 만날란다. 아, 그럼 사장님 계속 쫓아다니신 거예요? 우유랑 빨간 장미를 딱 그 사무실 앞에 놔두고 자기는 이제 그름 싣고 농장으로 가고 그랬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4년이 흘렀던 것 같아요. 아, 사모님 그때 뭐가 그렇게 그 마음에 드시던가요? 계속? 유일하게 나를 거부하는 여자니까 이야, 더 매력이 있구나. 1997년 마침내 결혼의 꼬린. 이렇게 잘 사시는 걸 보니 두 분 천생연분이었네요.